자, 그래서 뒤에 21입니다.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이 사람의 직업은 뭔지 그런 거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렇죠. 상대방의 직업을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잠깐만요. 초등. 자, 그래서 너 뭐하니? 라고 상대방의 직업이 궁금하면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자, 그럼 What do you do? 의 뜻이 뭐고? 너는 무엇을 하고 있니? 무엇을 하니?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 당신의 직업은 무엇이니?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는 아니에요. 그건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너는 하니인데? 너는 자, 이제 먼저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는 무엇을 하니라는 질문과,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라는 질문은 전혀 다른 질문이에요. 자, 너는 무엇을 하니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지금 직업이 궁금할 때 묻는 거고요.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라는 말은 현재 뭘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너뭐 하는 중이야 지금? 수업하는 중이야. 수업하는 중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업하다가 좀 있다가 집에 가서 뭐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뭐 하는 중일까 그때는? 밥 먹는 중이겠죠? 그렇죠? 네 직업이 밥 먹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 라는 표현은 현재 하고 있는 동작이 궁금할 때 묻는 표현이에요. 됐습니까? 자, 너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 같은데요. 이건 뭐 어떻게 표현했더라? What are you doing? 그렇죠. 잘했습니다. What are you doing? 이때 뭐 do 하고 doing이 뭐가 다른지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때는. 그쵸? do의 뜻은 하다. 인데, 그러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요. 하다시고, 뭐든 하다시에게는 ING를 붙일 수 있다. ing를 붙일 수 있는데, 그냥 재미로 붙이는 게 아니고 뜻이 달라지면 시도 달라지죠. doing의 뜻은 하는 중인 하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 또는 하는 것이란 뜻일 때는 이름 시 그렇죠 이름씨 여기서 what are you doing 할때 doing은 두 가지 뜻 중에서 이 뜻이고 어떤 시를 뭐를 뭐로 바꿔주는 장치 어떤을 어떻다로 만들어 아 그래서 여기에 맞네 누가 다 비동사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가 여기에 사용되죠 what are you doing 근데 너는 무엇을 하니 라고 묻는 말자 요거 요 표현에서 잠시만요. 그 앞에 집 앞에 택배 와 있길래 그 뭔가 싶어 갖고 혹시 차에 실어놔야 되나 싶어 전화했는데 차에 안 실어놔도 되지. 알았어. 학원 수업 중. 자, 너는 무엇을 하니에서 너는 하니라는 게 이게 누가 다 표현이에요. 자, 너는 하니를 배우기 전에 너는 한다라는 표현부터 먼저 하고 너는 한다를 너는 하니로 바꿔준다든지, 너는 하지 않는다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너는 하니는 지금 보이죠? 너는 하니라는 표현은? 너는 하니, do you? Do you do? 너는 하니? Do you do? 그럼 너는 한다는 뭘까요? Do you? 아우, 왜 You 물어보는 do. 거 헷갈리냐. 누가, 니가, 다 한다. 누가 다 돼, 이거, 누가 다. 누가, 니가, 다 한다. 그러면, you do가 니가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너는 태권도 한다. You do 태권도. 너는 합기도 한다. 유도 You do 합기도. 합기도 너는 요가 한다. 유도 요가라고 You do 요가. 요가는 영어니까. 됐습니까? 이게, 니가 한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이게 누가 한다라니까,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양념 표정판 없고 하다시 하다시 두죠. 그럼 이 속에 지금 뭐가 숨어 있다? 두 속에 두 속에 두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냥 두 속에 그냥 두가 숨어 있는 거. 그래서 이거 묻는 말 만들고 싶으니까 너는 하니? Do you do? Do you do? 너는 하지 않는다. You don't. You don't. 너는 한다. You do. 너는 하니. Do you do? 너는 하지 않는다. You don't do. You don't do. 너는 요가를 하지 않는다. You don't yoga. 아, yoga. You don't do yoga. 그래. 너는 요가 한다. You do yoga. 너는 태권도 한다. You do taekwondo. 너는 태권도 하니? Do you do taekwondo? 너는 태권도를 하지 않는다. You don't do taekwondo.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너는 무엇을 하니? 라는 질문을 할 때 What do you do? 됐습니까? 오케이. What do you do?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확장해 볼까요? 오케이. 상대방의 직업이 궁금한 게 아니고 어떤 남자의 직업이 궁금하면 그는 무엇을 하니? 라고 표현하겠죠.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일단 남자는 그게 한 더즈 그거니까 What do you do?에서 뭔가를 바꾸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지. 민성이 이제 아주 똑똑해. What? What does he? What does he? 아 그리고 또 does를 붙이면 되나? 아 그래 얘는 그냥 두구나. 그럼 무엇을 하니? What does he do? 오케이.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게 누가 다를 누가 니로 바꾼 거네요. 그러면 그는 하니? 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된다? Does he do? 이게 이거야. 그러면 그는 한다는. He do does? 그가 한다. He does. He does. He 그가 does. 하니? Does he do? 그냥 does he구나. 아 맞네. 그는 하지 않는다. Doesn't he is. He doesn't he do. 그냥 he doesn't인가? 힌터스트. 오케이. 그는 한다. He does. 그가 하니. Does he do? 그는 하지 않는다. He doesn't do. 됐습니까? 오케이. 너는 한다. You do. 오케이. 얘 하다란 뜻이니까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가 숨어있어? 하다란 뜻이 아니라 두가 숨어있다고. 숨어있죠 지금. 그럼 숨어서 뭐 하느냐? 이렇게 묻는 말을 만들거나 안 한다란 말을 할 때 숨어있던 녀석이 다시 등장합니다. 너는 하니? 너는 하니? Do you? Do you, do you do? 하면 안 된다니까. Do you do? Do you do? 너는 하지 않는다. You don't do.
좋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뭐하니? 상대방이 직업이 궁금할 땐 뭐라고 물어보고? What do you do? 어떤 남자가 뭐하는지 궁금하면? 그는 뭐하니? What does he do? 그렇지. 됐습니까? 숨어있던 녀석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가 한다. He does. He do. 두 속에 does가 숨어있으면 뭐로 보이겠어? 두가 이렇게 있는데 그 뒤에 does가 숨어있으면 꼬리가 밖으로 튀어나오겠지. 그가 한다. He does. 그가 하지 않는다. He doesn't do. 그는 하니? Does he do? 그렇지. 이거는 다른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 시일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케이. 가다. Go. 너는 간다. You go. 유고 됐습니까? 너는 가니? 너는 가니? Do you go? 그렇지. 너는 가지 않는다. You don't go. You don't go. 그는 간다. 아 이거는 그녀 해보자. 그녀가 간다. She doesn't. I does go. 아씨 맞네. 아오. 그녀가 간다. She go. She goes. She goes. She go가 아니고 she goes. She goes. Go가 있는데 뒤에 does가 있으니까 does에 es가 밖으로 삐져나와서 goes로 보인단 말이야 우리는. 그녀가 가지 않는다. She doesn't. Go. 그녀가 가니? Does she. Go? Does she go? 알겠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두, 하다시 더즈일 때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뭐뭐 하지 않는다, 누가 뭐뭐 하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응.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이 직업이 궁금할 때 뭐라고 물어본다?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do you do? 그랬더니 저는 요리사예요. I'm a cook. I'm a cook. 아이고. 자, 그래서 쿡은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 쿡의 뜻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기 때문이고 이게 좀 특이합니다. 다른 녀석들과는 좀 달라요. 쿡의 뜻은? 일단 첫 번째는 요리하다. 오, 그렇지. 요리하다라는 무슨 시 뜻? 하다 시 뜻. 하다 시 뜻도 있고 또 요리사. 요리사라는 무슨 씨? 그렇죠. 이름 씨인데 직업 이름이죠. 네. 자, 이 쿡이 왜 특이하냐? 보통은 뭐뭐 하다라는 하다 씨에다가 ER이나 R을 붙여서 이 뜻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하다가 뭐죠? Sing이죠. 노래하다 Sing이죠. 그럼 노래하는 사람은? Singer.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하다시에 ER이나 또는 R 같은 걸 붙여서 사람을 만듭니다. 근데 얘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쿡에 ER 붙인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얘는 쿠커는 요리 아 이거 봤는데 요리 도구 그렇죠. 그런 거 되거든. 요리 도구란 말이야 이거는. 자 그럼 그게 뭐 어쨌다고요 선생님? 자, 이거는 사람이야, 사람 아니야, 싱어는? 얘는 그래도 직업 이름인데. 그러니까 사람 맞아 아니야? 사람은? 사람이죠. 쿠커는 사람이야,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니. 사람 아니라는 거.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저는 요리사입니다 라는 표현은 I'm a cook. 이거 절대로 이렇게 하면 나는 밥솥입니다. 됐습니까? 네. I'm a cook. 계속해서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그녀의 직업이 궁금하면 그녀는 뭐 하니? Does she do? 뭐 하나 빠졌잖아. 그녀는 무엇을 하니? What does she? 아, 뭐 하나 What 빠... does she do? 알겠습니까? 넌 뭐 하니? What do you do? 그들은 뭐 하니? 일단은 데이는 아래 쓰는데. 데이를 쓰는 표현이죠. 그들은 뭐 하니? What are they do? What do they do? 그들은 뭐 하니? What do they do? 그들은 한다. They do. They do. 그들이 한다. They do. They do. 그들이 하지 않는다. They don't. 아 잠깐. They랑 그들이 하지 않는다. They don't. 아직 이해를 못했네요. 그들이 하지 않는다. They don't do. 얘가 이렇게 나와서 not이랑 합쳐지고 얘는 빨간색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니? What? What? 그들은 하니? What? What do they do? 그들은 무엇을 하니 만들란 얘기 안 했는데요. 그들은 한다. They do. 그들은 안 한다. They don't do. 그들은 그들이 하니. Do they do? 너는 한다. 너는 한다. You do. 너는 안 한다. You don't do. 그 너는 하니? You do? 뭐라고? Do you do? 오케이. 그녀가 한다. She does. 그녀가 하지 않는다. She do. 떨어진대. Does she do? 그녀가 하니 만들라 했나요 내가? 그녀가 한다. She does. 그녀가 안 한다. She doesn't do. 그녀가 하니? Does she? Does she do? 오케이, 아직 잘 이해를 못하겠나요? 아직? 깔끔하게 안 나오는데요? 네가 한다. You do. 너는 안 한다. You don't do. 너는 하니. You do? You do? 이러면 무슨 말인데? Do you do? Do you do? 그녀가 한다. She does. 그녀가 안 한다. She doesn't do. 그녀가 하니. Does she do? 그녀는 무엇을 하니? What does she do?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저는 의사예요. I'm doctor. Doctor 한번 써볼까요? D-O-C T-O-R 잠깐, 하나 빠뜨렸다. 왜 I'm 앞에 왜 A는 안 붙였을까? 오케이, 이거 왜 써야 돼요? 이거 왜 써야 되냐면은 나 한 명 나 그
일단은 의사가 여러 명 있는데 그거 어를 그 A를 빼버리면은 세계인 모든 의사 다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일단 네, 닥터 뜻은 의사. 그럼 무슨 씨예요? 이놈 씨요. 오케이 영어 문장에서 이놈 씨 쓸 때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말하는. 일단 셀 수 있는 이름 씨인지 셀 수 없는 이름 씨인지부터 따져야죠. 그렇습니까? 셀 수 있나요? 한 명, 두 명? 셀 수 있겠죠. 셀 수 있죠. 내가 의사면 그러면 의사 몇 명인 거예요? 한 명. 당연히 한 명이죠. 내가 뭐 분신술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사는 한 명이라는 표현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I'm a doctor. 너 뭐하니?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그들은 뭐하니? What they do? 그래요? 선생님은 그 말을 들으니까 묻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 어디 묻는 느낌이 듭니까? What do they do? What do they do? What do they do? 그 남자 뭐하니? 그는 뭐하니?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나는 가수야. I'm singer. I'm a singer. Singer 한번 써볼까요? S-I-N-G-E-R. 그렇죠. Sing의 뜻은 노래하다. 오케이. 하다시에 ER 붙이면 사람 된다 했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굿 잡. 네.